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건강 관련 제품은 어르신만을 위한 거란 인식이 강합니다. 박영원 대표는 그 벽을 허물고 전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업무 시간에 만화 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만화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작한 베개 만화예요. 이제 좀 더 친근하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제작한 만화입니다. 아,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저희가 기획을 맡았고요. 그 제가 친한 친구 중에 그림 작가가 있어가지고 선우라고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합작해서 5화까지 만든 만화입니다. 29세, MZ세대에 포함되는 그는 추진력이 상당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운동 영상 촬영하려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른 소비자분들께서 아니면은 제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운동 영상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도리도리 운동을 하게 된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운동 바로 들어가 주세요. 설명 먼저 갈게요. 여동생이자 직원, 재활 필라테스 전문가인 박소연 팀장이 제품을 활용한 운동법을 개발했고 박영원 대표가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덕분에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반듯하게 누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21군데 머리의 경혈을 자극해 줄 수 있고요. 골반이나 견갑골에 제품을 두면 쭉 전신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 아킬레스건을 약 20cm 들어올렸다 툭 하고 내리는 것도 운동 중 하나인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한 자세로 오래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구부정한 등, 빠져나온 목, 그리고 또 붓는 다리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해서 함께 혈액순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